안녕하세요, 레아리다입니다. 예, 이번에 예, 레아리다의 PAC 자랑 28편입니다. 왜 굳이 말로 하냐? 원래 자랑은 말을 안 하고 그냥 뭐 트레일러처럼 꾸며서 했잖아요. 예, 이번에 자랑할 PAC는 좀 많습니다. 예, 이름하여 변신 로봇 PAC들. 변신 로봇 여러분들의 예, 남자들의 로망. 메카닉의 로망. 뭔 소리야. 어쨌든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자랑하고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소개할 PAC 먼저 제트기입니다. 제트기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형태지만은 그래도 변신하는 거에 의의가 있기에. 자, 그럼 예, 변신 아니다. 일단 이렇게 좀 장경 살펴보고 변신 후에 다시 변신 해지하고 다음 PAC로 넘어간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렇다면 지금 변신. 자, 이렇게 제트기 형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제트기라기에는 좀 이상한 형태네요. 이건 제트기가 아닌데? 예, 뭐 어쨌든 뭐 그래도 변신하는 거에 의의가 있으니까. 아, 변신해제. 다음 PAC로 넘어가죠. 다음 로드롤러다. 사실 이거는 실험용으로 만든 거라 아직 미완성이지만은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커스텀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뼈에다 프록시 넣어서 변신을 시키는 그런 건데요. 이렇게 땅. 변신 해제 모션 넣지 않았습니다. 슛. 자, 변신 해제. 자, 다음. 아, Black Warrior. 네, 이 PAC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요. 예. 변신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거. 펜던트 같은 거, 배지 같은 거. 그런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변신한데. 죄송합니다. 변신합니다. 예, 네, 그럼 한번. 변신! 슉슉! 딱! 이렇게. 그냥 대충 이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그냥 이 모습으로 변신하게 만든 거예요. 딱히 의미는 없고. 그래서 예, 멋있죠. 참고로 변신 이렇게 딱 해제하면 이렇게 마스크가 올라옵니다. 마스크가 아닌데 안 된대. 어쨌든 예, 이거 살펴보고 준준준준준준. 자, 컴 싱 싱 싱 킹 킹 빠찡 빠찡 칭 칭. 자, 됐고. 자, 다음 PAC 고릴라. 여러분 이 PAC 아시죠? 여러분들 몇몇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파워레인저에 나오는 그 변신 고릴라인데 예, 이렇게 변신하면은 그 가슴팍 되는 부분, 상체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PAC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변신 띵띵띵 딱 이렇게 보이시죠? 예, 요리 막 응? 이게 가슴팍으로 변신하고 막 요 이 부분에 곰붓, 팔 부분에 곰붓고 아랫부분에 소붓고 막. 어쨌든 예, 파워레인저 고릴라였습니다. 아, 다음 팔콘! 네, 팔콘입니다. 예,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한번 변신하는 거 외에는 팔콘이라는 거 빼고는 별거 없어요. 자, 변신 해볼까요? 변신. 참고로 변신하면은 말이죠, 날개가 사라집니다. 날개 있는 상태로 변신하니까 되게 거추장스럽더라고요. 자, 그럼 변신. 하, 징징징징징징징. 예. 이것도 뭐 이상한 형태네요.
날개만 딱 있었으면 제트기라 우겼을 텐데 말이죠. 예, 어쨌든 예, 이상한 형태의 변신입니다. 다음. 레드 워리어. 사실 얘는 변신이 이상해요. 변신이. 변신하면 뭐가 뭔지도 몰라요. 어쨌든 빨간색에 뿔 달린 거 보니까 샤워 전용기가 생각나긴 하지만은 저는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된 것 뿐입니다. 자, 그럼 변신해볼까요? 변신합시다. 헛, 변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이걸 도대체 뭘 만든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상한 변신이에요. 네, 다음. 다음. 이블 헤드. 예, 이름만 봐도 뭐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름은 이블 헤드인데 변신하면 막상 탱크랑 비슷한 형태로 변신해요. 자, 이렇게 요래요래 가슴팍에 뭐 얼굴 넣고 막 굉장히 예전에 굉장히 중2병틱한 디자인이네요. 그럼 변신 한번 가볼까요? 변신! 핫, 탓, 찻, 핫, 웅, 철컹, 잉, 철컹, 탕, 타. 예, 탱크라기보다는 SCV에 가까운 비슷한 형태네요. SCV 비슷한 형태네요. SCV에 가까워, sir. Yes, sir. 자, ready. 자, 변신, 해제. 다음. 웨어울프. 워윅 아닙니다. 워윅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워윅 아니에요. 워윅이랑 컬러링이랑 그게 같을 뿐이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워윅 아니에요. 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반짝반짝 유닛 윤기가 잘 흘러넘치네. 자, 변신. 변신 따따따따따따 하차. 예, 뭐 변신하면은 뭐 또 이상한 형태로 변신하는데 이것도 뭔지 모르겠네요. 변신해제. 자, 블루 탱크.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말 그대로 파란색 탱크입니다. 예, 변신 전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럼 변신해보겠습니다. 변신! 아, 변신 안 하잖아. 잠깐만. 잠시만요. 주소 수정 좀 하고 가실게요. 잠시만요. 됐다. 자, 변신! 징징징, 잉, 철컹, 텅컹, 칭탕. 예, 이렇게 대충 이런 형태로 변신합니다. 코끼리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만들고 나서 오랜만에 보니까 참 이걸 왜 만들었는가. 자, 변신해제. 자, 다음 마지막 변신 피해시입니다. 예, 이거는 최신작이에요. 오늘 완성한, 이 영상을 찍는 날짜에서 완성한 변신 로봇입니다. 자동차 로봇인데요. 변신하면은 예, 레이싱카 같은 형태로 변신합니다. 한번 예, 변신해볼까요? 변신! 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변신합니다. 지아 따따따따따따. 자,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변신 로봇입니다. 뭐 대충 디자인 보면은 뭐 자동차라기엔 모한 그냥 좀 애니메이션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차, 그런 디자인이죠. 자, 그럼 다시 변신 해제. 빙. 네, 대충 이렇게 많이 시간 걸렸어요. 변신 다시 해제하고. 예, 이로써 모든 변신 PC가 소개가 끝났습니다. 예,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니, 재밌다기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잘 감상하셨나요? 잘 감상하셨으면은 뭐 저희가 좋죠 뭐. 예,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끊고 예,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알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얄루 구독 눌러!